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산 먹물에 빠지다의 우담 오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연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Thank you.
화제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독의 연지출하고 언의의 불렴이라 합니다. 탁청연이 불료하고 중통외지요 불만불지로다. 향원익청하고 정정정식하며 가원관이 불가설관원이라. 이민동 무담이었습니다. 나 홀로 연을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왜냐? 저 진흙 속에 나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에 씻어도 요염하지 아니해서 나는 좋아한다. 또 중통, 가운데는 통해 있고 밖으로는 곧다 이 뜻입니다. 불만불지라는 것은 덩쿨도 나지 않으며 또 가지도 없다 이 뜻이고요. 향원익청이라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많이 맑게 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정정정식이라는 말은 곧고 깨끗하게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밖에 바라볼 수 없고 가히 함부로 희롱하거나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연이기 때문에 나는 군자라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민년 겨울에 우담이 했다 이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